사무엘하는 사무엘은 사무엘 상에 이미 돌아가시고 이 다윗 세대 또 사무엘 상 31장인가요? 거기 사울은 이미 돌아가시고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오늘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성을 쌓는 것과 또 다윗의 자녀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그 몇 가지 내용이 5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를 통해서 12장을 12절을 우리가 좀 볼 것 같으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느니라. 다윗의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제 귀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잠깐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다윗의 신앙 지식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 시간이 오기까지 어떻게 다윗을 세우셨나요? 그냥 공부 잘하는 서울대학교 항상 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 명문대학교 나왔으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정치학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인정받고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이 되든지 무슨 국무장관이 되든지 자 이런 식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쓰셨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택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과정 우리가 알잖아요. 시편 37편 같은 거 볼 것 같으면 행악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행악하는 자가 누군가. 사울이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수천 명 되는 3천 명이나 되는 사람 광야에도 보내고 굴에도 보내고 이런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시를 이런 신앙 고백을 이런 인생의 삶의 과정을 겪게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사무엘서 26장 제가 이제 봤던 그걸 볼 것 같으면은 그때의 사울이 잠이 들어서 그 군대 장관이 아브넬인가요? 한 칼이면은 그래서 다윗의 신복 아비새인가요? 한 칼이면 끝납니다. 그럴 때에 그 길을 택하지 않은 그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잠이 들게 했다고 하신 거예요.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훈련시킨 것을 보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사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사. 다윗을 세우신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에 이제는 왕이 된 위치였는데, 자, 다윗이 왕이 된 것과 우리의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다윗이 왕이 된 것하고 우리의 신앙과는 무슨 상관이 있고, 오늘 새벽에 우리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는데 우리도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 위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우리의 위치가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잡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비즈니스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누가 세우사?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셨는데 우리의 길이 순탄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런 경험을 가진 다윗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왕을 시켰다가 큰일 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는 저 집은 항상 꽃밭인데 예수 믿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항상 휘몰아치는 광풍과 같은 집안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필요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영어 성경을 같은 Exalted Kingdom이라는 그의 왕국을 높이기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다윗의 왕국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For his people Israel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The sake of his people Israe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왕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조그만 왕국의 지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누가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돼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떤 나라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 해도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이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패하는 민족이 없었어요. 조그만 민족이지만은 지는 전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러나 불순종하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불순종하면 배반하면 격길로 나갈 때 그 결과를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말씀은 마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게 하신 것은 그런 모든 과거가 그걸 통해서 그 역사를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방송국이, 우리의 모임이, 그 모이는 것이 교회요. 그 모이는 것이 Kingdom of God in spiritual way.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는 가끔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 되면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된 것 같이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부터 모든 것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이 간섭하지 아니한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귀한 다윗 왕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혈통을 통해서 보내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